자, 심동보 제동님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2021년 12월 16일 아, 오늘은 상당히 반가웠고도 충격적인 뉴스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다. 네, 네. 그 뉴스가 들어왔죠. 네. 그래서 황급하게 썸네일을 바꿨습니다. 자, 어서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철수가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네, 그 예. 성탄절을 계기로 집에 성탄절까지. 성탄절까지. 시한부로. 네, 시한부로. 집행 정지. 네, 네, 네. 결단을 내려달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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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승초인님 안녕하세요. 오늘 심동보 제동님과 함께하는 난타방송. 우리 심동보 제동님이 오시는 날은 꼭 무슨 중요한 사건이 터져요. 네, 네. 자, 승초인님 방송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누르는 센스. 여러분 지금 오디오하고 비디오 다 좋죠? 예예. 예. 여러분 페이스북하고 카카오톡에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즉각 석방하라. 네, 가자 정권 교체. 네, 아 예, 신두범님, 자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만나 호두과자님, 루퍼. 제목에 안철수의 전 대통령 석방 촉구 기자회견이 없습니다. 일찍 들으셨군요. 지금 바로 넣습니다. 야, 대단하구나. 아, 이제 기다리셨던 모양이. 이제 제목까지도 이제 간섭을 하는 거야. 아, 이거야. 독재자들이야. 예? 윤카세 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정말 독재자들, 독재자들. 네, 루파님, 감사드립니다. 농담이었습니다. 네, 승조인님. 네, 윤카세 TV 영상이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서오세요. 올해도 곽권님. 이야, 기가 막힙니다. 좋아요 누르고 시청합니다. 윤카세 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한미님, 심동보 제동님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고동우님, 루파님, 자, 첼로님,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자, 대성산 사나이, 예. 윤카스 TV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다. 한라스, 안철수가 좋다. 아, 이야. 대성산 사나이, 좋아요. 예. 예, 예. 이향수님, 네. 수월심, 대성산 사나이, 어서 오세요. 위티스, 반갑습니다. 위티스님, 네. 조명옥님, 박성봉님, 이향숙님, 네. 우리나라는 제1야당 없습니다. 있다면 우리 공화당이죠. 네, 박성일님. 네, 어서오세요. 진해권님. 네, 아이고, 예. 자, 좋습니다. 자, 강철수님. 오디오는 3개지. 하하,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바뀌었어요. 정연교님. 네, 이경수님. 수월신님. 신그린그림님. 자, 자, 예, 예, 예. 수월신. 자, 대성산 사나이. 수월신님 바뀌었구나. 예. 자, 이제 슬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10초 내에 시작하도록 하죠. 자, 어제 그저께 나오셨죠? 예. 네. 네, 네. 바쁩니다, 제가 여기 녹음을. 예, 예, 예. 우리 저 특보님, 저기 저 라이트가 하나 꺼졌습니다. 그것도 제가. 네, 네. 자, 슬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안철수가 기습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실상 즉각 석방하라. 예. 오늘이 16일이니까 예, 예. 성탄절까지 석방하라. 예. 우선 좀 감회가 어떠세요? 그게 안철수가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좀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약간 빠지는 경향도 있거든요. 한 3%대 예.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상외로 지금 고전 예. 예상 근데, 밖으로 지금 고전하고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략적 사고를 한 것 같아요. 예.
그게 자기도 이제 많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겠죠. 이걸 어떻게 이제 지지율을 정체된 현상을 타개하고 네. 다시 이제 올랐을 것이냐 하는데 딱 보니까 이게 호재인 거예요. 이게 완전히 윤석열하고 완전 차별하는 거죠. 차별을 해가지고 예. 그 또 견제도 하고 하고 보수층 그 우리 국민들 네. 마음을 이제 사기 위해서 그 주도권을 이제 그 행사한 거예요. 그 윤석열의 이거로 인해서 예, 예. 주도권을 거의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화자찬하는 것 같지만은 네. 윤카세 TV가 주장해 온 게 뭐냐면 예, 예. 지금 60% 정도가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데 예. 그 중에 15% 내지는 20% 때는 20% 이상이 예. 당연히 윤석열을 지지해야 할 그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네. 15% 내지 20%가 예, 예.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것은 뭐냐?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사과 반성 이 문제를 매듭짓지 않으면은 네. 지지할 수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지금 그걸 치고 나온 거죠. 네. 예, 그걸 치고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 원죄가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근거 공소장을 통해 가지고 예. 국회 탄핵 소추안 의결을 하는데도 기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헌재 거쳐서 탄핵이 됐을 때 구속을 시킨 거는 근데 실무로 수사팀장을 했잖아요. 네. 그 원죄에서 이제 벗어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으니까 국민의 예망이 정권 교체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거기에 걸맞는 행보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한 게 없다니까요. 그 보수층이 그동안 투쟁해 온 그 목소리를 대변한 게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냐면은 윤석열이가 이 정통 보수파의 주장 중에 첫 번째가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문제를 네가 결자 해지 차원에서 해결하라 아니겠어요? 예, 예, 예. 이걸 좀 치고 나온 거예요. 네, 네. 그 지금 우리 제동님이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이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을 지금 빼앗긴 거지. 그렇죠. 근데 그 정도도 못 읽고 네. 생각을 못 했다는 거는 제가 이분의 그 사고 체계를 굉장히 좀 의아스러워요. 아, 대통령까지 되겠다는 그리고 제1야당 네. 후보가 예, 예. 그 정도 생각을 못 미칩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윤석열한테 이렇게 모욕적인 아니 그 예, 예. 모욕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예. 그 정도 사고를 못 한다는 것은 네. 대통령이 된들 이게 그 국가 큰 대의 걸린 이런 그 저 국정을 제대로 운용하겠느냐. 그 국가 이익을 극대화시켜서 예, 예. 우리 국민들이 정말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예. 근본적으로 저 의심이 든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그 느닷없이 저 윤석열 조지를 좀 하지 마시고 네. 네. 홍준표 캠프에 좀 한 일주일 가 닷새 일주일보다 일주일은요 닷새 가 계셨는데 하루 네네 네. 그 윤석열 극혐주의자가 되셨어. 네. 아니 그런데 홍준표 이야기 나왔는데 윤석열 이야기 박 직향하지 마시고 예, 예. 예. 뭐 윤석열 뭐 사고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지금 저 모독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니까 구독자분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네. 오해가 없기를 바래요. 네. 왜냐하면 제가 윤석열 후보가 네. 제가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 근데 감정이 있어 보면 아니 윤석열 후보가 나는 잘 되기를 바래요. 아 잘 되기를 바란다. 아,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이렇게 막 사정을 아 그러면 네. 잘 되기를 바랄 이 때문에 강국하게 지금 강한 그저 비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근본적으로 자극, 그렇게 비판하고 자극을 줘도 네. 안 변하겠단 말이야. 그렇게 계속 주도권을 지금 저 다 내주고 있잖아. 이재명한테도 주도권 빼앗기고 이제 네. 안철수 뭐 제3지대 후보한테까지 네, 네. 대선 주도권을 지금 다 지금 상실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지. 왜 정권 개최를 하려면 제일 쉬운 게 네. 제1야당 대선 후보를 통해서 정부 교체하는 게 제일 쉽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제1야당 대선 후보가 이 전통 보수 국민들의 염원을 네. 좀 헤아려서 그게 어느 정도 걸맞는 처신을 해야 되는데 예, 예. 못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뭐라 하는 거예요. 아. 예.
근데 뭐 근본적으로 뭐 머리가 나쁘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말이에요. 제가 아, 사고에 제가 문제가 있다. 지능적으로 자극을 하기 위한 예예. 예. 예. 그게 뭐냐면 이게 구조적으로 봐야죠. 예예. 예. 그러니까 윤카세 TV가 뭐 우리 심재동님을 비롯해가지고 예예. 예. 우리 차국전 예. 차국전이 이제 주장해온 게 이 대한민국의 이제 정통 보수로서의 부분이 하나 있고. 그렇죠. 이 국가 정체성과 예, 역사 예. 정통성. 예. 그 다음에 역대 대통령을 쭉 그, 이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그 옥쇄를 이어가는. 예. 네? 그렇죠. 네. 그 역할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통 보수로서 역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이게 당연히 윤석열이가 이 두 코스를 밟아야 되는데. 예. 예. 이걸 밟지 않아가지고 정권 교체를 희구하지만 윤석열은 찍을 수 없다는 그 표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걱정했던 게 뭐냐면 윤석열은 완전히 좌클릭에서 중도 좌파로 갔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실패한다. 네. 이재명이가 들어온다. 네. 그래야 이번에 TK에 가가지고 다시 쫓고 다닌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안철수가 하다가 이거 안 되겠구나 하니까 지금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안철수 후보는 아주 똑똑한 거예요. 네. 완전 윤석열 후보가 놓친 소위 블루오션이에요. 예. 블루오션. 그건 경쟁자도 없단 말이야. 그렇지. 윤석열 후보까지 하면은 좀 자기 약호가 없는데. 네. 윤석열은 거의 전혀 그걸 언급을 안 하거든. 윤석열 후보는. 네. 그러니까 완전 안철수 후보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TK 가서 입맛을 좀 입지를 했지만은 그렇지. 그건 좀 약하게 했잖아요. 근데 안철수 딱 보니까 이거 완전 자기한테 블루오션이야. 아. 그럼 문제 잡아먹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대구에 대구 경북에 가서 예. 이재명이가 이제 박근혜 이명박 문제 예. 석방 문제를 건드릴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했을 거라고. 당연하죠. 근데 이제 전두환,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문제를 거론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문제까지 동시에 거론하면 그렇죠. 이게 너무 커지니까 예, 예. 좀 남겨둔 거야. 그래. 제가 볼 때는.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지지층으로부터 좀 예. 내부적으로 비판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했는데도. 그 정도 했는데도. 그래도 박근혜 석방까지 끊어내 소위 말하는 이제 농도 조절을 한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지금 안철수가 딱 강하게 치고 나가 치고 나가지고 지금 예. 이걸 그 내 거라 이렇게 한 거지. 예. 예? 안철수 후보 아마 지지율이 내일 금요일이면은 다음 주 초에 또 유론조사 많이 나오잖아요. 예. 제가 한 3%에서 올라갈 것 같아. 3% 이상 올라간다 이게 상승. 근데 이게 산술 7-8%까지 올라온다. 이 산술적으로. 예. 지금 안철수가 이제 한 3% 내지 5%밖에 안 돼요. 예, 예, 예.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인데. 예, 예, 예. 근데 지금 15% 내지 20%가 있잖아요. 예, 예. 정권 교체를 바라는데 윤석열은 찍을 수 없다고 하는 예, 거.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이 중에서 절반만 가져가도 예, 예. 안철수는 13% 내지 15%가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에이 그래도 그러면 윤석열한테 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예? 예, 천만의 말씀. 윤석열 표가 무너지는 거지. 그렇죠. 윤석열 그 윤석열한테 정권 교체를 원하면서도 윤석열을 지지 안 하는 비율이 예. 뭐 16% 예. 내지 20%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서만 표를 아서 가는 게 아니고 윤석열 지금 지지하는 사람까지 간다니까. 갈 수 있어요.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예, 예. 응? 예. 윤석열, 뭐, 망하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시죠? 아니, 아니, 안타까워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홍준표 캠프 하러 갔다 왔어가지고. 네? 아, 그게 아니고. 안타까워서. 안타까워서. 그럼 왜 저렇게 우둔하냐. 우둔할 정도로 전략적 사고를 못 하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당연히. 근데 구조적으로 그 캠프 자체가. 그렇죠. 김종인. 예. 이른바 1, 1윤, 1, 2, 3기만입니다. 예, 예, 예. 구조 자체가 그 안에서, 그리고 완전히 탄핵파가 다 완전히 둘러싸고 있잖아요.
이런 발상이 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 저 아침에 방송에서도 그 말씀하시되 예. 한 500명 된다면서요. 인명장 준 캠프의 주 그렇죠. 500명. 그것도 주요 지기자가 그렇지. 주요 지기자. 500명이면 저 청와대 규모 아닙니까, 지금? 청와대 규모 이상이죠. 그렇죠. 뭐냐면 소위 말하는 장관급이 500명이야. 근데 그걸 보고 웃기는 게 본부장급이 500명이거든요. 웃기는 게요. 예. 그 예비역 군 장성 있잖아요. 예. 어 대장들을 포함해 가지고 입군 참모 총장 등등 엄청나게 지금 윤석열 캠프에 가 있어요. 네. 한 사람도 조직이 맡은 사람이 없어. 아. 신기 안 합니까? 군 출신들은 그래요. 네. 보수 정당인데 네. 보수 정당에 여러 가지 핵심 가치가 있는데 뭐 예. 국가 정체성부터 예. 그 근데 안보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안보 전문가가 공동 선대위원장 하나 맡은 사람이 없어요. 그 심지어는 외교 안보 분야도 없어요. 근데 군인 장성들이 완전히 물먹은 거예요. 외교 안보 그 특위도 없어. 예. 그 분야 그 외교 안보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건 이거 보수 정당이 아닌 거야. 아니야. 그렇다면 특이한 거예요. 나는 이게 상당히 지금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지금 이제 그 보수 집도끼들. 네. 그러니까 잡아놓은 물고기는 먹이를 안 준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캠프에 참여했던 네. 예비역 장성들 뭐 한 50여 명 되는 걸 알고 네. 있는데 그리고 굉장히 고위직이 많아요. 그렇지. 그리고 잡아놨으니까 너무 뭐 최소한 원스타들이죠. 아, 장성들은 원스타 보드 포스터까지 있잖아요. 네, 예. 근데 거기 원스타는 얼마인데? 사실. 포스터가 막. 우글우글 내지. 우글우글해. 근데 잡아놨은 이제 집토끼니까, 예를 들면, 누구 직책 안 준다고 뭐, 그, 어디 나가겠느냐, 뭐, 이건지 모르겠는데요. 네. 아, 저 같으면요. 아, 우린 뭐냐 해가지고 나 나와버리겠어. 그 잡아놓은 물고기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보수 우파들 지금 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문제, 예.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 그 조문 안 간 거, 예. 조화도 안 보낸 거,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 결국 너들 뭐 나 찍을 건데 뭐, 어?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 찍을 건데란 이야기는 뭐냐면 혼자 나왔다면 그게 가능한 이야기지. 근데 예. 지금 이재명하고 안철수가 어떻게 하면은 윤석열을 꺾을 거냐라고 노심초사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윤카세 TV를 그 양반들이 보고 이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거지. 아 안철수 후보가 반 것 같아. 네. 제 느낌에. 이 안철수도 가져가고 네. 이재명이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만 안 가져가는.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 모니터도 안 하나? 모니터는 하겠죠. 왜 안 하겠어? 근데 뭐 제대로 그 의사 전달이 안 되겠죠. 소통이 안 된 모양이다. 내부 소통도 좀 문제가 있는 모양이네. 아니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그 3박 예. 4일 동안 TK 방문했을 때 아 백선엽 장군 다부동 전적지에 갔단 말이야. 그렇지. 장시간 그 머물었어요. 머물었지. 메시지도 내고. 그럼. 그리고 예비역 장성단 예. 그래서 또 백선엽 장군 그 일주기 때 예. 또 다부동에 가서 행사도 했어요. 예. 그러면은 윤석열 캠프에 있는 군 출신들 뭐 하고 있었느냐 이거야. 후보님 이거 지금 이게 잘못하면 보수층이 흔들릴 수 있는데 최소한 저 백선엽 장군 지금 그거니까 예. 갑시다. 다른 일정 해가지고 뭐 강릉 가서 술 마실 생각하지 마시고 예, 예. 그 우선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청산시켜야지. 그렇지. 근데 완전 이재명한테 선수 뺏기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부동 전적 기념관 예. 뿐만 아니라 예, 예, 예. 윤석 이게 소위 말하는 백선엽 장군 일주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예. 그 다음에 이제 박태준 회장 또 10주기였다고. 그러니까. 아 그전에 또 뭐 박정희 대통령 104주년 저 탄신제. 예. 유경수 여사 96주년 탄신일이 얼마 전에. 그렇죠. 한 달 안에 다 있었어요. 다 있었죠. 제가 두 군데 다 갔다고 행사에. 아하. 저는 저 유경수 여사 96주년 탄신일 때는 옥천 신가까지 제가 처음으로 가봤어요. 네. 그래서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예, 예. 뭐 그런데 그러면
가서 외세 하면 되고. 아, 우리가 저 이 박정희, 박근혜, 저 유경수 여사 잊을 수 없다. 예. 어, 참 그 우리가 내가 저 대통령이 되면 이걸 완전히 개성하겠다. 한마디 딱 던지면은 뭐가 좀 달라질 텐데. 미동도 안 하잖아. 메시지도 하나 안 되고, 좋아도 하나 안 보내고. 그렇죠. 축하 하나도 안 보내고. 가보니까 그. 없어요. 뭐 좋아 하나 없죠. 없죠. 아, 이거 단신 그거니까 이제 축하 하나 많이 있는데. 네. 눈을 닦고 나 쳐다봐도 없어요. 윤석열 잠깐. 없어요. 그러니까 조원진, 지금, 조원진, 저, 우리 공화당. 네. 대표 그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 이재명과 안철수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 충분히 우리가 예상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응? 예. 뭐, 이재명에 대해서, 뭐, 우리는 뭐, 이재명에 대해서는 거의 100% 적중했고. 예, 예. 그 다음에 안철수도 사실 이게 우리 적중한 거거든. 예, 예. 예. 안철수도 이런 걸 할 거다. 예. 이게 방송국에서 워낙 주장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지.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은 이게, 너무나도 이건 뭐 이 선거 공학상 너무나도 당연한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안철수가 지금 이제 뭐 중도니 어쩌니 해보니까 도저히 얘기 안 되는 거고. 예. 어, 이거 진짜 윤석열이가 먹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어장이 황금 어장이 있는데. 예. 황금 어장이 있는데 윤석열은 지금 맨 딴 데 가가지고 지금 고기 잡는 거야. 낚시 들고 있는데. 낚시 들고 있는데. 황금 모장에서 그냥 금을 던져. 그냥 금을 던져버리자. 하고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안철수의 전형적인 이 뻐꾸기 전략이잖아요. 예, 예, 예. 예, 예. 응?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예. 맞아요. 농담이 아니라 안철수가 토요일 태극기 집회에 나온다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봐요. 안철수가 그거 놓으면은. 네. 지지율 그냥 한 10% 이상 급등합니다. 안철수가 나와가지고 이제 태극기 집회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해야 된단 말이야. 억울하다. 나올 거라니까 두고 보시라고. 안철수 후보가요. 네. 해군 대위 출신이잖아요. 네. 해군 군의관. 진해병원에 근무했어요. 그렇구나. 예. 제가 저 그 현역에 있을 때 안철수 그 근무한 것 같아. 시로 보면은. 아. 역시 해군 장교 출신 좀 틀린 것 같네. 윤석열은 군에도 안 갔다 아니고 부동신가 있잖아요. 양쪽 눈이 짱눈이라면서. 그야 뭐 그런데 안경도 안 써. 나한테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또 윤석열 조지네 또. 그러니까. 아니 안철수 캠프로 또 가시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아니 아니. 어? 아니 잘한 거네 잘한 거잖아. 이제 한번 나가면 이제 자국적 아니 저는 못 들어와 이제. 예. 사실의 입각에서. 사실의 입각에서 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아, 잘한 거는 잘한 거고 못한 거는 안철수 거야. 캠프 가보시려고 또 그러는구나. 아이고, 말도 안 돼, 맞대. 농담이었어, 농담이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아, 잘한 거는 잘한 거죠. 자, 나는 이제 이게 소위 말 내 감으로 볼 때는. 네. 이게 중대한 요동을 치게 되는. 요동을 치게 하는 중대한 사건이야. 사건이야. 안철수가 맞아. 대놓고 이명박 대통령, 박 대통령 이번에 돌아와 나오셔가지고 그것도 형 집행정지로 복잡하게 하지 말고 만약에 그래 되면은 네. 완전 안철수 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 물론 저 보수단체에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네. 이규택 위원장 의원님이 그렇죠. 그 위원장이시거든요. 제가 저 그 출범식 때 갔고 그다음 그다음에 그 집회하는 데도 가서 연설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막, 광야에서, 네. 외치는 거죠. 하지만은, 대선 후보 중에 비중이 있는 어느 정도 지지율이, 네. 되는 분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좀,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해버렸잖아요. 벌써 우리 그 채팅창 분위기가 완전 다르잖아. 봐! 안철수 잘한다. 그러니까요. 이게 완전히 이게, 안철수 잘한다고, 나오는 경우는 지금 이게 지금 이 은카세 TV가 만들어진 이유 아마 상당히 드문 경우야. 근데 지난번에 2주 전인가요? 제가 방송하면서 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음흠. 윤석열 후보 지지율을 다음 주 초에 추월할지도 모르겠다. 잠깐만 러브 사이클 이분 윤창중이 건이 쉴려 치는 거 보니
빤스 사건 생각나네요. 이 악질적인 인간인데. 예? 하여튼 이준희가 제가 추월할지도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 보니까 진짜 2%도 추월했더라고. 우리 변호사. 그런데 제가 오늘 저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급등할 거다. 지금의 배 이상 올라갈 거다. 이렇게 저는 예측이 되는 거야. 이건 감으로, 그냥 직감으로 예측. 하나의 이제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지. 그럼요. 네? 이런 엄청나게 이거 완전 주도권을 한마디로 적지 교도부로 확보한, 교도부로 확보한 거예요. 지금 안철수. 아. 상륙작전 하는 게 교도부 확보가, 확보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 그럼 후속 행정하면서, 행정상륙하면서 계속 후속 변경 들어가서 이제 장악하는데. 예. 상작전 한 거예요, 지금. 보수층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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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안철수가 이제 이거 갖고서, 이, 그냥 기자회견 한번 하지,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상당히 장사를 할 거거든. 예를 들면, 내일 모레 토요일 날마다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광화문 광남일 때 하는데, 안철수가 갑자기 광화문에 네. 나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석방 추진위에서 하는 집회라든가 네, 근데 여러 군데서 해요. 네, 근데 이규택 대표님이 네. 뭐 나오라 한다던가 그렇죠. 거기에 나타나면 이게 사람 끝나는 거야. 거기 나타나서 연설 한마디 하면은 보수 국민들이 막 그대로 안철수 쪽으로 몰려간다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심동보 제동님은 윤석열 안 되는 건 상당히 그 희열을 느끼시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윤석열 후보가 잘 되기를 바라니까 입에서 거품이 나오시는 아니, 아니, 거니까 윤석열 후보가 잘 되는 게 대전제예요. 근데 하는 게 지금 현재까지 하는 게 보면은 전혀 전통 보수 국민의 마음을 사는 행보를 한 게 없어요. 그렇지. 그리고 당연히 실망하는 거죠. 그렇게 대발 정신 차리고 이야. 이 대선 이거를 해라. 우리가 우리 했잖아요. 여자님이 뭐라고 지금 채팅창에 올렸냐면 철수가 다급했구나. 그럴 수도 있죠. 진짜 이건 촌철살인이야. 네? 다급한 당연히 다급하겠죠. 이 안철수가 이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네. 이건 내가 볼 때는 A급. 예. 박근혜 그 혐오병 환자가 있어요. 아, 안철수도 그래요? 안철수는 당연히 A급에 들어가지. 아. 그 해군 장교 출신이 왜 그렇지? 예컨대 그,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니스트. 네. 김대중 고문. 네. 그 다음에 동아일보의 그, 김순덕. 김순덕. 대기자. 네? 여자 기자. 여자. 예. 뭐 이쪽 좌파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진중권이다, 뭐 이런 사람들 뭐 그건 말할 거 없는데, 이쪽 우파 비슷한 사람들. 예. 예. 예컨대 무슨 지난번에 최재형 캠프의 김영우. 네? 김영우. 신지호. 정옥임. 이두아. 이두아. 네? 예. 그 다음에, 황태순이. 황태순. 뭐, 민영삼이. 황태순 그분하고 제 방송 많이 출연 같이 한 적이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내가 볼 때는 이제 A급, B급, C급을 놓고 볼 때 이 A급들이거든. A급 환자들. A급 수박보수? 아니, 수박보수가 아니라 이제 그 소위 말 전쟁이 일어나면 뭐 전범들이 있잖아요. 네. 야스쿠니 참군이라 막 묻을 사람은 A급, B급, C급이 있잖아요. 1급. 이건 거의 뭐 A급, 이건 야스쿠니에 들어갈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정말 이 여자분, 이분이, 닉네임 여자분이 정말 다급한 거야. 소위 말 이게 극약 처방이야. 예. 네. 극약 처방한 거야. 근데 나는 내가 볼 때 이게 절묘했다고 보는 거거든. 굉장히 절묘한 거예요. 이건 정말, 난 그래서, 윤카스 TV에서 이제, 각 캠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예, 아이디어를. 예. 갖다 먹는 거야, 지금. 그렇죠. 이재명이도 갖다 먹고, 안철수도 갖다 먹고 하는데, 윤석열 쪽은 갖다 먹지 않는 거지. 왜냐면, 탄핵 주동 세력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배가 불러버린 거예요.
내가 불렀어. 그렇지. 아, 또 그렇게도 그렇지. 보구나. 아, 그러면 그런 거. 그 자기들 그냥 정권 교체 끝났다. 그렇지. 윤석 처음에 그 11월 5일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되고 난 뒤 여론조사가요. 예. 안철수하고는 거의 20% 가까이 차이 났다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완전 이번에 대선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안일하게 태만에 짓부린 거죠. 그렇지. 적당히. 안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재명이 깔아먹고 안철수 후보까지 거기에 국민 보수 국민들이 마음을 안 주는 친척을 그냥 공약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당한 거는 엄청나게 그저 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윤석열 선대위에 예. 많잖아요. 예. 김종인 뭐 총괄 비대위원장부터 아 참 김종인 씨도 이제 A급이야. 김종인 씨. 그게 그게 뭐 김종인 씨가 쓴 그 영원한 권력은 없다를 보면 정말 인내심을 갖고 볼 수가 없더라니까. 그냥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냐면 윤석열이가 왜 그 특검에서 발표한 거, 예, 예, 예. 박영수 특검이 발표한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걸 다 사실로 보는 거예요. 하여튼 거기에 많은 분들이 계신 있는데 뭐 하고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아. 참 희한하대. 어쨌든 뭐 하고 딱 부러지는 뭐 좀 국민들한테 인상이 남는 메시지 하나도 놓은 게 없잖아요. 예. 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 만 어쨌든 뭐 신재동님 뭐 윤석열 씹는 건 이제 그만 좀 하고. 아니 난 윤석열 예. 후보를 아니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 윤석열 후보가 아마도 개과천선해서 바꾸라 이거 바꾸라. 그렇지. 그러면 내가 취재한다 이거야. 그렇지. 아, 왜? 중간 교체를 해야 되니까. 야. 현재까지는 이재명 후보를 우리가 확률적으로 그래도 성산이 있는 후보가 윤석열 후보잖아요. 예. 그럼 이번에 좀 그 개가천선해서 똑바로 하면은 당연히 저뿐만 아니라 보수분들 지지하죠. 안 하니까. 안 하니까 뭐 강릉 가서 놀면서 뭐 새벽 1시, 2시, 1시 20분까지 네. 술 마시는 폼 딱 몸에 딱 배에 뜨구만. 폼 나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잘해야 또. 아 그런 거 잘하면 뭐하냐 이게 지금 국민들이 지금 보수 국민들이 마음이 안 가고 있는데 아니 외갓집 동네 가서 이제 한잔 한 거겠지 아 지금 외갓집 동네 가 신재동님은 그 너무 아 지금 그럴 때냐고 아, 너무 조지는 거 아닙니까 참 아 그럴 거 한 잔 할 때가 따로 있죠 네 그 농담이었고요 또 윤창중이가 또 윤석열 또 이 한다고 띄운다고 뭐, 말할, 언론에, 사실 제가요, 제가 그, 아침, 저녁 방송하니까, 언론의 자유가 많은 것 같지만, 예. 제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예. 어렵다고. 예. 아, 그렇죠. 막 완전히 막 이 짬뽕으로 돌았기 때문에, 예. 조금만 말하면, 예. 그냥 뭐 난리는 아니니까. 그렇지, 당연하지. 네. 그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정말 이건, 과연 국민의힘에서, 네. 김건희 문제를 놓고 네. 이게 여성 혐오 아니냐 인격살인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염치가 과연 있느냐 네. 상당히 지금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금 문화적으로 포창원이가 주최하는 그 주최했던 박근혜 누드화전 네. 거기를 들렸다가 그 박근혜 누드화를 땅바닥에다가 내동댕이 친 장본인으로서 예. 이 김건희 씨 문제, 김건희 리스크 예. 이걸 보는 그 시각이 다르군요 보니까. 아 저는 당연히 다르죠. 왜냐 인격살인이라는 표현이 요즘 뭐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인격살인이라는 표현을 제가 저 법정 투쟁하면서 네. 제가 그걸 많이 썼어요 변호사로서 아. 그리고 채무 진술서라든가 뭐 준비 서면 이런 게 뭐 행사 민사 다 걸려 있으니까 그 재판을 얼마 동안 하셨죠? 거의 3년 10개월 했습니다. 와 3년 10개월 3년 10개월 동안 예, 예, 예. 그게 2017년 1월 24일 날 1월 24일인데 예, 예. 1월 24일 날 그 그림을 내동댕이 치신 거죠? 네. 예, 예. 근데 이걸 누가 고발을 했습니까? 고발이 아니고. 예.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제가. 아, 현행범? 현행범으로. 그렇죠. 저는 뭐냐. 그러면 던지고, 그림 파손돼도 안 됐어요. 네. 그리고 현장 따라고 제가 2시부터 행사가 있었는데, 행사장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행사가 어디 있었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그 행사가 큰 게 있었어요. 그게 2017년 1월 24일 네. 몇 시쯤 됐습니까? 그 2시에 행사인데 이게 사건 난 거는 1시 35분쯤이에요. 아, 바로 이제 그 행사장에 가시면서. 지나가면서 이제 한 거죠. 행사장을 가시면서 그걸 보고서. 예. 예. 막말로 열받아가지고 그냥 내동댕이 그 출입증 끊고 나는 그 그림이 어디 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네. 근데 며칠 동안 그 글리 있어가지고 논란이 많았거든요.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어요.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많이 됐어요. 많이 보도. 근데 그대로 걸려 있었죠. 예. 그 문재인 그 당시 그 전 민주당 대표까지 예. 아 이거는 민망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라는 그 저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그림이 5일 동안 계속 걸려 있었어요. 5일 동안? 5일 동안. 그리고 5일째 제가 이제 그 그림을 지나가다가 예. 딱 그 그냥 1층 로비니까 바로 보여요. 그 지나칠 수가 없잖아. 그리고 시간 여유도 있었고 행사 저는 2시인데 1시 35분이니까 한 25분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바로 거기니까? 그럼요. 네. 지나가다가 뭐 행사장으로 가면 되니까 동선에 있으니까 그럼 가보니까 뭐 마침 그때는 아무도 없더라고. 네. 그 저 언론에 막 그 TV 화면을 보면 막 항의하는 분도 없고 막 그리, 뭐 누군지 모르는데 네, 예. 여성분들이 많이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딱 그 시간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물뚱한 그림을 보다가 그림을 그냥 아유 이상한 거야. 우리 사나이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건 반사식 반응을 보인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고 그냥 던져버린 거지. 던지고 그냥 가는데 누가 와서 그저 가시면 안 된다는 거야. 왜 하니까 그 경찰에 저 사무실에서 아마 신고를 한 것 같으니까 기다리시게 된다. 알았다는 줄이고 갔는데. 그 이후에 막 시끄럽더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네. 그림을 막 2차, 3차, 4차, 5차까지 막 집어 던지고 밟고 막 구기고 이랬어요. 아, 그제. 제가 던졌을 땐 그림 파손이 없었어요. 아하. 그런데 이제 재물손괴까지 나중에. 아, 그러니까 우리 신대동님이 한 번 던지고 나니까. 아, 몇 번 더 던졌어요. 왜? 아하, 사진 촬영. 사람이 없다고 몰려와가지고 한 번 전혀 던지는 장면을 못 봤으니까. 예, 예. 그걸 저 한 번 더 이제 사진도 찍고 해야 되니까. 예. 아, 그건 이미 저질리진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아니, 알았습니다. 한 번 던지고 또 한 번 던지고 그랬어요. 네 번 던졌다고, 네 번. 그런데도 아. 그림이 파손이 안 됐어. 예, 예. 근데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2차, 3차, 4차 손괴가 일어났는데, 아하. 그때 그림이 좀 많이 그 손상이 일부러. 아, 다른 분들이 와서? 예, 예. 그때 그림을 받고 막 내동댕이. 아, 막 구개고 막. 아. 근데 저는 안 그랬거든. 아. 던진 것밖에 없어요, 그냥. 근데 하여튼 그걸 이제 제가 그래가지고 영등포 경찰서로 붙잡혀 갔어요. 그저 갔는데 아 못 타고 그저 경찰차를 타고 네, 경찰이 왔어요. 왔죠. 어 그래서 그 타고 네. 영등포 경찰서 가기 전에 여의도 뭐더라 그런 게 있잖아 파출소 같은 거 지구대 그 가서 조사를 1차 받고 그래서 또 영등포 경찰서로 또 이송해서 또 거기서 저녁 한 10시 반까지 조사를 또 받고, 2차 조사까지. 아. 그런데 경찰은 이제 저를 풀어주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흠. 저도 뭐 다 진술할 걸 했고, 음흠. 특별히 뭐 그 나쁜 짓 한 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경찰은 이제 갑자기 검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거야. 풀어주지 마라. 아. 그래가지고 유치장에 제가 뭐 잘 모르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네 명하고 예. 같이 있는 유치장에 하루를 내가 잤어요. 아, 검찰에서 내려왔구만. 예. 신동구 검찰 공안부에서 아, 공안부에서 지시를 받았다는 거야. 그 검찰에 딱 개입된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일반 상식적으로는요. 제가 예. 그 기소감도 안 된대요, 사실은. 예. 그런데 그 검찰에 기소가 되고 네. 이제 뭐 약식 기소가 아, 1월 24일 날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예, 예. 약식 기소가 8월 9일 날 약식 기소가 됐다니까요. 어. 그러니까 거의 한 8개월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 저한테. 그래서 이건 뭐, 잊어먹고 있었다니까요. 아, 이건 뭐, 기소까지는 안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8월 9일날 약식 기소가 딱 나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그림 작가 측에서, 그러면
그거를 보고 손해배상 청구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 민사행사가 들어온 거예요. 얼마? 근데 이게 지금 비단 박근혜 대통령 문제뿐만 아니라 예, 예, 예. 지금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도 예. 이게 지금 야당에서 벌떼 공격을 하면 예, 예. 이쪽에서도 맞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불 대응을. 예, 예, 예. 근데 이쪽은 이 김건희뿐만 아니라 예, 예. 아니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예, 예, 예.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도 예. 이번에 맞불 대응하는 사람을 보니까 예? 예? 약하죠.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안 돼, 안 돼. 정말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 중에 한 분이 내가 딱 눈에 띄던데, 예, 예. 그게 이수정 경기대 그 범죄 심리학과 교수 예, 있죠. 예, 예, 예. 이분이, 내가 볼 때, 투사야, 투사. 네. 네? 이분이 투사예요. 예, 예. 근데 전부 다 눈치 보는 거야. 근데, 예. 국민의힘, 여성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예. 그들이 이제 성명 발표했잖아요. 발표했죠. 인격 살인, 근데 마녀 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예. 이게 요지인데, 자, 내가 이거를 보고 참 그 5년 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럼 그때는 뭐였냐? 그때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예.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빨가벗게 가지고 자기들 사무실에다 걸어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지. 한 성명 나온 게 없어요. 항의한 사람도 없고.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사실이죠. 당시에 여성 국회의원들이 예. 그 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이게 내부적으로 오케이 해가지고 국회의원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인간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사실. 박근혜 대통령 다 신세 지은 사람들 아니야. 그래. 근데 그때는 그때는 조용히 있었지. 그게 얼마나 비겁합니까? 근데 이제 자기 당 지금 대선 후보 부인이 그걸 부인을 발가벗겨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 아, 그런데 인격살인 이야기가 노는 거야. 마녀사냥이 노는 거야. 신대동님이 그 자기들이 마녀사냥에 아. 동조하고 인격살인에 방치한 사람들이 지금 막 그러는 거야. 나, 야, 사람들 진짜 부끄러움도 없나. 아, 그 대목에서 심재동님이 분노하셨군요. 아, 진짜 화나죠. 나는 그 기사를 딱 보고서, 어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이럴 사람들이 아닌데. 예.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누드화 때에 그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이 입담으로 따는 거. 거기까지는 제가 체크를 안 했었거든요. 새누리당 여성의원들 있다고 대한민국의 여성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한마디도 낸 게 없어요. 증명 낸 게. 어떤 통계에 따르면 여성이라는 이름을 붙인 단체가 예. 그러니까 뭐냐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 지원을 받는 예, 예. 지원을 받는 여성이라는 이름을 붙인 단체가 3,000개라는 거지. 대한민국에. 그런데 하여튼 이게 국민의 여성 의원들이 뭐 인격 살인, 네. 마녀 사냥, 딱 이야기가 나오니까, 야, 5년 전 생각이 안 날 수 없잖아요. 아, 그야말로 마녀 사냥식 탄핵 광풍 그 와중에. 그렇죠. 그 당사자 박근혜 대통령을 발가벗기 가지고, 차마 맨눈으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그런 그림을 자기들 사무실에다 걸어놨는데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예. 그리고 인격살인과 마녀사냥에 오히려 동조하다시피 한 국회의원들이 예. 지금 자기 당 대선 후보 부인이 연루된 그리고 그때 그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인격살인 마녀사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비겁하고 이중적이에요, 그게. 이제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도 아니지, 완전히. 그. 컴퓨터 합성. 그 쓰레기인데. 컴퓨터 합성한 그것을 이제 거기다가 전시를 하려면. 네. 이제 국회의원이 사실은 주최를 하는 거지. 주최를 해줘야 돼. 예. 그걸 이제 표창원이 한 거거든요. 그렇죠, 표창원.
그래가지고 이제 그 표창원이의 그 용인 지역에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딱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이게 윤카세 TV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인 거야. 그때 그 용인에서 표창원 규탄 집회가 있었어요. 예, 네, 많이 했어요. 조국순 대표도 했어. 그러니까 여기 딱 나오네. 네. 야, 이분들 대단하신 분들이네. 조국순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영등포 경찰서에 그 조사 받고 있을 때 네. 조사관이 묻더라니까요. 밖에 지금 한 30명이 여성분들이 태극기 들고 저를 석방하라고 그러면서 면회를 하자고 그러는데 그게 엄마 부대? 엄마 부대. 이야, 조국순 대표 나중에 알았는데 그 당시는 난 누군지 모르지.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이다 그랬죠. 아. 그래서 면회를 하시겠냐 하니까 아, 면회할 그 마음이 안 느끼더라고. 아. 왜냐하면 내가 뭐 그 소식을 듣고 엄마 부대가 왔구나. 원래 아닌 거죠. 주옥순 대표가 신동보 제독을 석방하라. 아. 그래도 그 조사관이 묻더라니까. 그래서 면회를 하시겠냐 이제 저 마음이 안 느낀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 면회를 하는 게 걔는 그분들한테 또 고생하시는데, 나서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지. 진해꽃님이 엄마 부대 표창원 마누라 누드도 걸고 시위 그렇지.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조국순 대표를 나중에 만났어요? 나중에 이제 만났죠. 아니, 그 다음날 또 조국순 대표 엄마 부대가 쳐들어갔냐 하면은. 그 그림이 그렇게 엉망진창이 됐는데. 아, 재밌는 얘기구나. 그 그림을 그 다음날 바로 다음날 그 충정로 여기 있잖아요. 거기에 빵카완이라는 그 카페가 있어요. 네네. 거기 낙곰수에서 운영을 하는. 그렇지. 김어준이. 그 김어준이. 카페에 2층 난간에 다 걸어놨 거야. 김어준 그 카페가 거기 있었거든. 야, 근데 그 2층 난간에 걸린 그림을 조국순 음화부대 대표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도 쳐들어갔어요. 쳐들어가서 카메라를 쫙 해가지고 다 촬영을 해가지고 유튜브 띄워버렸다니까. 조국순 대표는 그게 내가 재판할 때 증거로도 많이 나갔어요. 조국순 대표는 복 받을 게요 진짜. 가만히 열혈 여성 애국자예요. 제가 그 이제 언론한테 깨질 때 예. 난도질 당할 때 조국순 대표 나는 일면식도 그때마다 일면식도 없었거든요. 예. 가장 분노했던 분이, 그러니까 분노 A급, 예. A급 인사 중에 한 분이 예. 조국순 대표예요. 예. 그런데 저 조국순 대표님을 제가 굉장히 존경해요. 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표창원 지역구까지. 그렇지. 그 아파트 앞에 가서 막 주시하고. 예. 그래서 이제 가는데, 예. 그때에 이제 제가 이제 윤창중 정치학교 그걸 하고 돌아다닐 때인데, 예. 탄핵 때,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그때 저희, 이제, 그, 정치학교를 할 때마다 아주 열심히 오시는 분이, 이제, 조국순 대표님, 그 다음에 이수미 여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수미? 네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토크쇼를 할 때 한 말씀도 하시고 있는데, 그 팀들이, 이제, 용인의 뭐냐. 표창원 지구당사 앞에서 네. 이제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표창원이가 이제 윤창중이가 난도질 당할 때 네. 가장 악랄하게 나를 조진 놈 중에 하나가 놈이라 뭐하냐면 이 표창원이거든. 표창원이가 A급이야. A급에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표창원이가. 그러니까 전혀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 그게 뭐냐면 특이해, 행성 여성 인턴 여자가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예, 예. 자기가 경찰 보고서를 봤다는 거야. 와 이자가 표창원이가 그때 현역 의원이잖아요. 의원이죠. 그 현역 의원이 그렇게 정고도 없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되나. 그러니까 강적들에 나와가지고 그때 강적들의 표창원이 프로파일러야. 범죄 심리학자. 그 다음에 김갑수, 아유. 출연진이. 예. 그 다음에 이준석이. 이준석이까지? 그때 이준석이가. 그 다음에 이봉규.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봉규를 빼놓고, 예.
아, 뭐, 유창중, 뭐, 억울합니다. 가끔 이제 얘기해주고. 이준석이, 김갑수, 포창원이가, 그냥, 난도질을 하는 거야. 근데 그. 특히 그, 이준석이. 윤한경 대표님, 그, 네. 그 사건을 그때 막 엄청 그, 뉴스에. 그렇죠. 빠방 하면 봐봐. 처음 뉴스로 나오고 그랬잖아요. 저도 많이 봤는데. 제가 워싱턴 DC에서 1년 있었잖아요. 아. 가족들하고 미국 방대 다닐 때. 아. 그래서 그 시간에. 너무 잘하시겠구나. 옛날 그 시간에 팍 나는 거야. 그 DC에 있을 때. 예, 예. 미국 경찰이요. 굉장히 네. 합리적입니다. 하, 그럼. 예, 굉장히 합리적이고. 제가 저 회식하고 밖에서 술을 먹었잖아요. 예. 당연히 와이프가 운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집을 못 찾는 거야, 집을. 그, 바로, 그 금방 같은데. 그래서 제가 운전을 했단 말이에요. 아. 금방이니까. 그래도 애, 우리 딸 둘도 타고 있는데. 아. 거기서 뭐 밤새도록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때려 잡았어요. 근데 딱, 얼마 가다 경찰에 딱 걸렸어. 우리나라 같으면요. 강제음률 이거 측정하지 않습니까? 또 이야기가 약간 불편한데. 네, 예, 왜 합리적이냐, 이 한 사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ABCD를 세라, 이거야. 아. ABCD. 그 다음에 D로부터 또 세래. 그렇지. 딱 하면, 오케이. 조심해서 가라. 가라고, 응? 그 끝이에요. 그게, 그래,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엄청나게 엄격하지. 엄격한데, 그렇지. 칼 같잖아요. 칼이지. 예. 자기들이 배운 것 제가 학교 가면서 한 번은 또 엄격한 걸 봤는데, 경찰차도 아닌데 앞에 갑자기 딱 하는데 여자다 그것도 여자 네. 여자를 차에서 내렸는데 아스팔트에다 바로 그냥 엎드려 딱 시키더라고 쫙 이렇게 네. 그러면 딱 경찰을 가가지고 다다다닥 하는데 나는 뒤에서 바로 본 거야 확 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야. 내가 거기서 만약에 강간을 하려고 했다면 워싱턴에서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 그 경찰이 그 절대 묵과 안 합니다. 그럼, 그럼. 경찰이나 검찰이.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언론이 얼마나, 에, 그 말초 신경, 그 자극하는 그, 그 항색 언론인지. 그렇지. 난 그때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야, 저 너무했다, 너무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표창원이가 사는. 예, 예. 그 아파트 이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아파트 바로 밑에 사시는 분이 네.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이렇게 나쁜 인간이 있느냐? 그러니 당신도 표창원한테 박살이 났는데 나와 가지고 연설을 해달라는 거야. 이제 오니까 표창원 이 골기대회가 있었잖아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나보고 연설을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 용인에 가셔가지고 아 용인에 그 표창원이 사는 아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앞에 가서 그 앞에서 이제 그 표창원 권리대를 할 거야 이제 예. 엄마 부대 뭐 예, 이수미 여사 예, 뭐 그래서 제가지 예, 예, 예. 신의 한수 뭐 이래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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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나보고 이제 그 주민 한 분이 예, 예. 표창원이 아파트 밑에 사는 그 주민 한 분이 직접 전화가 왔어요. 아 내가 뭐 했던 분이 사람인데 근데 굉장히 과거에 뭘 한 사람인데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니 윤창중 당신이 와서 연설을 해달라. 결국은 뭐냐 표창원이가 그때 박근혜하고 윤창중이 조져가지고 예. 결국은 뭐냐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요. 네. 제가 새누리당 당시 전화를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작년 총선 말고 그전 총선 때. 아하. 그러니까, 아니, 작년 총선에 해당되네. 그, 용인 모선지구에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아주면 좋겠다. 표창원 지역이요. 그렇게 표창원 지역구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알고, 그거는 내가 저 못한다고 그랬죠. 왜냐면, 그, 뭐, 내가 무슨 그런 목적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아. 그리고 뭐 정치에 대한 그때 그렇게 관심이 없었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예, 네, 그랬어요. 네. 근데 거기 예비역, 육해공군 장교들 많이 살아요. 예. 용인 그 동네에.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야, 또 그런 분이 있어. 야, 니 그쪽 넣어라, 이거야. 아. 그래서, 아이고. 예. 그랬어요. 그게 순간적인 어떤, 결정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그, 이 행로까지도 결정을 해요. 그죠? 아, 그때에 그럼요. 이제 우리 심재동 님이 예.
그 그림을 던져서 예, 예, 예. 여기까지 와서 지금 방송하는 거지. 그죠? 아니 근데 그 그림을 던지고 제가 저 재판 받는 걸 둘째치고 예.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 우리 저 집사람 또 딸 어허. 혹시 피해가 갈까 싶어서 아하. 또 당사자들도 또 약간 그런 걱정을 했어요. 아. 뭐 신상들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 좀 봤어요. 뭐 SNS라든가 하면 이제 다행히 좌파들도 그거는 공격을 안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 다행으로 생각했는데 그때 물러났었거든. 근데 가족들한테 상당히 부담을 준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아직도 뭐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거는 내가 감수할 수밖에 없잖아.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아 그런 게 있었군요. 네. 이 김건희 리스트하고 이재명 장남 도박 사건. 네. 네? 예. 나는 정말 이거 충격적이었어. 이재명 뭐 김건희 씨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네, 예, 예. 이재명 큰아들이 도박을 하는구나. 어? 그게요. 예. 그게 실증법 위반을 합니다. 구속돼야 돼요. 예. 왜냐면 이게 상습 도박죄라는 게 있답니다.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법에 유사행위 금지라는 게 있대요. 하여튼 예. 이게 딱 정면을 걸린대요. 이거 완전 구속이야. 사후 처리돼야 돼 이거.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게 대해서 뭐 사과 비슷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 말로 지나갈 문제가 아니야, 이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이가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야. 그런데 대쪽 이재명이다. 대쪽. 그러면 장남이 도박을 했다. 그럼 이게 난리가 날 텐데. 그렇죠. 특히 이제 이게 우파라면, 예, 우파 예, 예. 후보라면, 예, 예. 예컨대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네. 상습 도박을 했어. 네. 강남 뭐 청담동 이런 데 도박을 했어요. 이걸 누가 찍었어. 아, 그럼 그 그다음... 이게 지금 알려졌어. 그러면 지금 대선 후보 그만뒀어야 될 거야. 그렇죠. 예?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재명은 그냥 그 사과하고 뭐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듯이. 이게 지금 넘어갈 문제가 아니지. 아니지. 왜? 근데 그게 국민의힘에서 이걸 저, 악착같이. 예. 이걸 저, 그걸 해야죠. 근데 그런 그, 무슨, 그게 뭐, 저, M16도 하나 없나? 아니, 그, 그렇다고 아, 아. 총이, 그게 무장이 안 돼 있다는 거야. 정신 무장이. 예. 응? 아, 김건희 지금 저, 저, 윤석열 후보 부인 다 하는 거 보세요. 완전 죽였잖아 지금. 뭐라 그랬죠? 가짜 인생을 살았다. 인생 자체가 사기다. 시한폭탄이다. 뭐 이래가 막 뭐라 붙이잖아. 그냥 이 이상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완전 뭐 성형 인생이다. 성형 인생이다. 어, 김의경이다. 완전 죽이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걸 하는데 멍청하게 그걸 호재도 불구하고 예. 공격도 못한다? 그리고 무슨 전쟁을 해.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목숨을 내걸고 예, 예, 예. 예컨대 주옥순 대표나 그렇죠. 또는 심동보나 예. 네? 말씀 잘했네. 네. 주옥순 대표가 무슨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라든가 예. 뭐 제가 공동선대위원장 제 두 사람 들어가면 살 끝나요. 완전히 전투태세를 완전히 새로 그 항제 필승 네. 항제 전장 있잖아요. 항상 우리 전장에 있다. 개념으로 딱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해야죠. 저는 지금 국민의힘 지금 선대위는 네. 전장태에 없어요. 전장태에 있는 사람들 같지 않다니까. 그냥 500명이 전부 다 장관급인데 그냥 명함 찍으려고 온 거예요. 저 그러니까 누린 사람들. 네. 저희 갑질한 사람들. 여기 뭐 다 본부장, 부본부장, 어? 단장, 부단장. 500명.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 이재명 장남 도박 사건에 대해서 저건 막 벌떼 공격을 해야 되거든. 예. 예. 어? 예. 변명의 여지가 없고. 근데 민주당 그 이재명 캠프가요. 예. 아,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전략적 사고를 한다. 그냥 막무가내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김건희 윤석열 후보 부인의 문제는요. 이거는
완전히 본질을 건드는 거예요. 자, 윤석열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공정 아닙니까? 윤석열의 후보가 뜬 거는 조국 사태. 그렇지. 그것을 검찰총장이면서 전공법으로 다뤄가지고 공정을 같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보다 대선 후보까지 된 거예요, 지금. 네. 자, 근데 그 공정이라는 있잖아요. 잠깐만. 아이고, 전원주택님 감사드립니다. 이 토크에 몰입하다 보면은 이 슈퍼챗 보내신 분들, 예, 그냥 넘어가는데. 말씀하세요. 그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캐치프레이즈가 공정이에요. 네. 자기 스스로 계속 공정상승 얘기했잖아요. 공정 자체를 그냥 전공법으로 공개한 거야. 자, 김건희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 이거야. 당신 부인이, 그리고 앞으로 영부인이 될 사람인데, 네. 대통령이 되면.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 뭐, 그러니까 가짜 인생이다, 뭐, 사기다, 인생이 사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공정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그 자리에 공정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본질을 건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요, 이걸 제대로 극복을 못하면은, 완전히 그 민주당 주도권에 놀아나 버립니다. 그 윤석열 반하면은 아주 우리 심재동님은 신이 나보면. 아니. 흥분을 제가 또 다시 강조하는데, 예, 예. 정신 차려라는 거야. 정신 차려. 그리고, 선거대책위원회 자체를요. 이게 보니까. 전투태세로 바꿔야 돼. 바꿔야지. 이게 보니까, 신정화 사건이잖아요. 예, 신정화. 예. 그 변양균 정책실장. 아, 변양균 그분도 잘 알지. 네, 청와대 정책실장. 제가 시사도 몇 번 하고 그랬죠. 아, 사람 그래. 굉장히 재밌더라고. 이 신정화 사건의 수사 담당 검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건 모르죠. 그게 윤석열이더라. 아, 그래요? 네? 옛날 이걸 보면서 역사의 신이 있구나. 내가 뭐 이거 즐기는 게 아니에요. 예. 신정화의 그 학력 위조, 예. 경력 위조를 수사했던 사람이 윤석열이야. 근데 지금 뭐냐면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 문제가 예, 예, 예.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경력 위조, 네. 경력 스펙 위조이죠, 위조. 예, 예, 예. 위조가 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않든 간에 예, 예, 예. 어쨌든 사실과 다른 게 예, 예, 예. 다른 것만은 밝혀졌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이 신정화 사건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정유라 네. 이대 뭐 무슨 난 부정 특혜 입학. 예, 예, 예. 네? 예, 예. 그 수사 검사가 또 윤석열이잖아. 그래서 제가 난 이걸 보면 참 그 엄숙해지더라고 사람이. 아, 그리고 이거 잘못돼가지고. 예예예. 예, 예. 그러면은 조국 그 부인이 예. 김경심 씨가 김경심 교수가 자기 딸 뭐 이래가지고 뭐 해가지고 주로 그걸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 저 문제의 본질을 봤을 때 공정에서 어긋난 거잖아요. 공정하지 못한 처신을 했다. 쪼겼다, 뭐, 그, 저, 스펙을 위조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 김건희 후보 부인도, 공명에 또, 그, 본질적인 성격이 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면, 조국을, 그러면, 대통령 후보 나와도 되겠네? 이 이야기도 놓을 수 있어요. 심재동님은 근본적으로 윤석열 혐오가 아니고. 혐오 A급이구만. 아니, 이걸 객관적으로 보는. 아니, 이게 김건희 문제하고 조국이와 정경심을 갖다 붙이는 것은, 예? 이건, 이 균등한 비교가 될 수 없는 이게 뭐냐면, 예컨대 윤석열이하고 김건희가 둘이 집에서 컴퓨터를 갖고, 예. 김건희 경력을 뭐 조작하던가 뭐 위조로 만들던가 아니면 근무 안 했는데 거기다가 막 그걸 갖다 붙였다던가 하는 그런 짓을 했다면 예. 예 근데 조국이하고 정경심은 둘이 앉아가지고 어 그래요? 둘이서? 주로 정경심 그 부인이 했잖아. 아니 정경심도 했고 근데 정경심 조국이는 지 아들 대리점도 봐줬고 어?
이른바 스펙 위조와 관계된 13가지가 전부 유죄로 판결났잖아요. 예. 거기에 비하면 이제 정도 차이가 있는 거지, 정도 차이가. 아니, 이건 정도. 일단 본질을 얘기해. 정도 차이가 아니라 이 본질이라고 하면 곤란하지. 아니, 그런 게. 무슨 얘기냐면. 스펙을 위조해가지고. 음식을 먹고 취했어요. 예. 예? 네? 예. 근데 음식을 먹고 취한 환자가 있고. 네. 위암 환자가 있어. 네. 근데 본질은 위니까 둘이 똑같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그건 아니지. 그런가. 나는 뭐냐면은 하여튼 뭐 나는 김건희를 아, 정경심에 비교하고 김건희를 신정화에 비교한다는 건. 아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민주당에서 노리는 거라니까. 바로 그거라니까. 민주당에서 조국도 그 사태도 공정의 문제가 핵심이 그거 해도 그러니까. 그걸 건드렸는데 그 공정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민주당을 예, 예. 우리가 그건 맞다 저건 일리가 있다 이렇게 수긍해서 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지. 아 무리가 있지 당연히. 예? 근데 민주당은 또 예컨대 그... 이 조국 딸 조민희의 스펙을 위조한 그 사건은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전문 스펙 사기 공장을 차려놓고 막말로. 공장. 어? 이거는 저 한 대 차고에 한 단순 실수 이렇게 뭐 김건희 씨는 차고라기보다도 예. 차고도 있었고. 차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도 있었고. 약간 예? 약간. 예. 그래도 악의적으로 한 건 아니다. 아니 악의적이라기보다도 예. 그 이야기는 맞는 거예요. 돋보이라고. 돋보이로. 이제 과대 포장한 거지. 근데 김건희 씨 그 참 그 표현은 나는 마음에 들더라고. 아. 그 이분이 그 지금 대중들 앞에 잘 안 나타나잖아요. 예, 예. 잘 모르는데 국민들이 이분이 뭐 시스 어디지 YTN. 네. 그다음에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인지방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걸 쭉 이야기해 보니까 아, 좀 이분이 보니까 굉장히 그 저 좀 솔직하구나. 응? 그리고 뭐 이거 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막 감추고 말이죠. 이런 스타일이 아니구나. 네. 좀 정직한 측면이 있구나. 나 그런 것도 느꼈어요. 나는 그래서 나와야 한다고 보는 거지. 아 나와라니까 일단은. 나오면 나는 지금 거의 아마 내가 볼 때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일 거예요. 그 왜냐면 그저께 막고 이런 피해 아니 TV만 틀면 나오는 거야 자기 이야기. 그러니까 피해식을 좀 가질 수 있는데 정말 힘들다. 네. 이렇게 왜 오마이뉴스 기자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알거든. 밖에 나올 수도 없고. 그 여자로서 그 나오기 힘들겠죠. 근데 이번에 뭐 남편이 대선 후보인데 어떡하겠나. 이번에 털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제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과감하게 털고 나와서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예. 여론과 정면 승부를 벌여야지. 그렇죠. 어? 근데 내가 인터뷰한 그 기사를 보니까 예. 이재명 후보 부인은 막 나대잖아요. 나와서 막 그냥 쇼를 막 하는데 닭살 돋는 네. 그 대비될 것 같아. 왜냐면 이 사람 성격을 보니까 그렇게 막 그냥 쇼보다는 예. 완전 전공포로 나가는 스타일 같더라고. 그 이건희 김건희가 이 그 캐릭터가 예. 오히려 그게 장점으로 많이 부각될 수 있어요. 제가 어차피 이래 된 거 예. 제가 윤석열 후보라면은 부인 당당히 데리고 나와서 물론 저 집에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여론 교육도 시키고 그래 하고 근데 올 뉴스 보니까 좀 뒤늦은 감이 있는데 그 선대위 차원에서 배우자 팀을 만든다면서요. 아이고. 그리고 조직 뒤태 굉장히 그동안 늦었잖아. 뭘 했어? 그러니까 그게요. 지난 7월 달에 줄리 사건 터졌잖아. 백화. 그런 그런. 그때 벌써 그때부터 이걸 그 염두에 두고 그 배우자를 관리하는 그 보좌하는 예. 팀을 그때 만들었어야 돼요. 아니 그때에 네거티브 대응팀이라고 해가지고. 예. 윤석열 밑에 있던 검사들을 모아놨어요. 예, 예. 근데 아니면... 검사들 모아놔가지고 해봤자. 절대 대응 못 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 어차피 경직돼 있으니까.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건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전부 안 되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돼. 어? 예. 그리고 결론이 뭐냐? 사법 대응이거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거기 전문 그 여성분들 중에, 그런 거 대중 소통 잘 하고, 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정치권에서 오래 경험 있는 분들.
전문가들 딱 붙여가지고 그렇게 했어야지. 그 지금이라도 예. 지금이라도 이걸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완전 전국법으로 부임 딱 그 해가지고 예. 같이 다니라 이거야. 같이. 나는 그렇게 봐. 예? 나는 어떻게 보느냐. 방법이 두 가지. 예. 하나는 정면 대응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딱 나와서. 아 지금 좀. 그러니까 자기 문제는 자기가 변명을 해. 예. 윤석열이가 대리 변명하고 뭐 대리 사과하지 말도록. 그렇죠. 자기가 다 변명을 하는 거야. 예?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해 달라. 아니 근데 지금까지 보니까요. 네. 윤석열 후보보다 나 김건희 이야기가 하는 거 보니까. 인터뷰 내용 안 보세요. 아니 또 갑자기 돌아서네. 아니 그러니까 제, 내가 아니 계속 아니 종잡 아 계속 문제인데 잘한 거는 잘한 거고 못한 예, 예. 거는 못한 거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감독 빼고 윤석열 후보가 잘 되는 길을 바라는 게 전제가 깔려 있다나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꼭 비판할 건 해야지 그걸 고치도록. 그러니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김건희가 윤석열보다 낫더라. 낫더라 이거야. 왜? 메시지가요. 네. 단명해. 단명해. 그리고 쉽게 이해해야 돼. 뭐 그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이 그대로 이게 해석이 되고 느낌이 와. 이 감성을 건드리는 이야기지. 아, 그럼 솔직하게 얘기한다니까. 나 힘들다. 그리고 내가 줄리가 아니다. 그리고 좀 도와줘라. 도와달라. 조언을 해달라. 그게 뭐 잘못됐잖아. 근데 이제 그게 뭐 예컨대 뭐 언론 대응을 잘못한다 어쩐다 하는 건데. 예. 근데 오마이뉴스 기자한테 나 힘들다. 그럼, 이게 굉장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죠. 그럼요. 나는 그래서, 윤석열 후보 말하는 것도 낫다. 나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홍준표가 있잖아요.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처음에 미미하게 했다가. 여기 박미선 님이 부인에겐 우호적이다. 크크 하셨네. 예?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해가지고 치고 올라간 게. 딱 그거라니까. 예. 단도직업적으로 그냥 젊은 사람들한테 아 필요 없고. 그렇지. 솔직하게 다 얘기한 거야. 그게 젊은 사람들 표를 많이 얻었대요. 김건희 스타일이 딱 그거더라니까. 나는 그래서 의외로 반전이 올 수 있다고. 그럼요. 굉장히 윤석열 후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탤런트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예, 예, 예. 거두절미하고 딱딱 치는 거. 그렇죠. 그게 요즘의 그 소통 방식이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요. 윤석열은 말이 길어. 그런 어마어마 길면서 내가 검찰 때 뭐 이런 데부터 시작하니까 요점이 없는 거야. 실에 젊은 사람들 못 참아. 집중이 안 돼. 젊은 사람들 하면서 뭐 내가 옛날에 어떻게 딱 듣다가 그냥 기다다 버린다니까. 아 여기 이제 홍준표 팬이 들어오셔가지고 KN이라는 분은 홍준표는 정통 보수여서 표를 얻은 거죠. 언행 일치. 이야. 죽겠다 죽겠어 진짜. 그런데 내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김건희 이 문제를 이제 분석을 했어요. 네. 그게 이제 내가 볼 때는 이재명이가 네. 소위 말한 대장동 사건. 네. 네? 예, 네, 그것도 있죠. 그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물타기. 이 기획 세력에 의한 물타기다. 네. 그런데 오늘 그 이수영 교수가 네. 방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네, 네. 자기가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20년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응? 아 그렇죠. 곧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네. 이제 출연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것은 대장동 사건과 관계된 그 유한기. 그 유한기 자살 사건. 네. 이걸 덮기 위한 정치 기획이다. 내가 말한 거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 그게 대장동 그 사태가. 예. 다시 되살아나니까. 되살아나니까. 근데 그 유한기 자살을 기하로 해서. 예, 그치. 완전히 그게 그렇지. 이제 대장동 블랙홀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걸 막자. 네. 이걸 막기 위해서 그러면 돌파구가 뭐냐. 김건희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을 잡자. 그래서 김건희 요것을 이제 눈부터 시작한 거야. 눈. 그게 손혜원이가 그래. 눈이 커졌더라. 서영수들이다. 그게 완전히 이제 괜적으로 울리면서 야,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뭐 초등학교 태권도 협회장이 내가 줄리를 봤다 이러면서 이제 YTN이 나오 보도가 되고 뭐 서울 수원여대에서 예? 그, 뭡니까, 경력서를 찾아냈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 키우는 거야.
그런데 종편을 보면요, 오후에 네. 1시간 20분을 하는 방송이 있더라고. 종편이? 그냥 김건희 문제 받았고. 아, 종편에서? 종편에서. 그 패널 토의를 한. 예, 그렇죠. 김건희 문제 받았고, 1시간 20분을 더 붙더라고. 그 완전 그거구먼. 네. 이재명 그, 자, 그, 그게 완전히 그냥. 어? 이건 정치 공작임을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아, 이건 정치 공작이구나. 그러니까 어? 지금 예. 내가 그래서 김건희 문제를 잘 보자고 주장하는 거야. 예. 그 김건희 김건희를 문제는... 뭐 덮어주려는 게 아니라. 아, 그럼요. 그게 어쨌든 간에 이건 정치 공작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야. 그럼. 그래서 이거는 완전 정면보로 나가야 돼. 예. 윤석열 후보가 어차피 이제 판이 깨졌어. 예. 어떡할 거야 이거. 부인을 내세우는 거야. 어. 내가 보니까 뭐 윤석열 후보보다 훨씬 더 잘 생겼고, 어? 좀 매력적이잖아요. 그, 저,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사람보다는, 그, 훨씬, 나, 그, 미, 그 뭐야, 이게, 저. 눈에 띄는? 예, 그, 외모지. 예, 외모잖아요. 뭐, 미보라, 뭐, 그건, 이,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어쨌든 눈에 띄는 외모거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하겠더라고. 젊은 사람들 뭐, 구질구질하게 있잖아요. 그, 나이 든 태내고, 뭐 이런 거 싫어하거든. 오히려 뭐 신선하게 솔직하고 뭐 그냥. 홍준표가 언행일치했다, 언행일치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채팅창에서 싸움이 붙었네. 아, 언행일치? 그럼 박 대통령님께서 향단위가 맞다는 거임? 아, 그래요. 야. 그게 채팅창이 굉장히 민주화에 돼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럼요.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강욱경 씨 저분은 저. 이건 명확하게, 명확해. 이건 기획 세력에 의한 기획이야. 아, 민주당이요. 국민의힘보다요. 한수 위에요. 아, 이건 뭐. 아니, 그 정치 기획으로. 예. 정권을 세 개를 찾아왔으니까. 그러니까.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김대중. 예. 어? 노무현. 예. 이거 완전히 그 김대엽. 예. 똑같은 방식으로. 근데 이제 문재인. 그건 박근혜 대통령. 소위 말 최순실 사건.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김건희 이걸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근데 저 민주당이 이번에 아까 12명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김건희에 막 확 공격하는 악마 동물농장이라는 그 소설 있잖아요. 아 그렇죠. 조지 오웰. 조지 오웰. 거기 보면은 그 나중에 독재가 돼. 동물농장이 이제 주인 다 쫓아내고 그렇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돼지인데 그 이름이 나폴레옹이야. 아 그렇지. 굶어가 딱 다 걸리잖아요. 하는데, 그, 이만한, 저, 나폴레옹은요, 말도 잘 못하고, 별로 지혜롭지 못해요. 그런데, 그건 있어. 권력에 대한 의지와, 예, 장악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돼, 그, 개 있잖아요, 개. 개를 어릴 때부터 키워가지고, 12마리인가? 얘들이 막, 다 쫓아내버리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 독재 권력을 구축하는데, 거기서 다 해.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몸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 동물농장에 그런 이야기 놓아요. 그런데 일단 이 민주당 하는 거 보면은요. 그렇지. 누가 시키는 것도 없어. 자연적으로 막 하는 거야. 아니 이제 각본이 있지. 각본이 있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근데 국민의힘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 예. 그렇게 그러니까 그 동물농장에 넣어놓은 그렇지, 그렇지. 그 사나운 그 저 늑대 같은 개가 없다고.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투견들. 투견들 없어요. 투견들이 없는 네. 거지. 그럼 울렁 하면 그 커먹고 물러날 다 도망가는 거지. 거지. 애완견들만. 애완견. 애완견. 애완견들. 포들만. 예. 이 투견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기에 주옥순, 신동보 들어가면. 상황 끝나는 거지. 어, 상황 끝나. 박근혜는 무슨 죄냐면 홍준표가 그 중에 가장 투견이거든요. 홍준표가. 근데 홍준표 그래서 홍준표가 좀 이렇게 먹는 거야. 그 홍준표 제 같으면은 그 방송에도 제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윤석열 후보 같으면요 어차피 경쟁은 지난 이제 한 달 지났잖아요. 뭐 대구 어디 뭐 무슨 고문 어디 그거 아니고 중앙선대에 저 중책을 줘야 돼요. 줘가지고 상임 위원장 예 네. 이준석하고 또 그걸 안 줘도 하여튼 그냥 홍준표를 원래 돕고 다니니까. 돕고 다니니까 그냥 데리고 다니면 돼. 그럼. 마이크만 주면 돼. 마이크만 주면 돼, 이것만. 이준석이 빼버리고. 아. 이준석이 그냥 빠지라. 이거 아니야. 홍준표 딱 같이 다니면 돼. 그럼. 그리고 뭐 빨간 잠바에
나는 이준석이 후보인지 저 윤석열이 후보인지 나는 모르겠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 같으면은 제가 윤석열 후보면요. 아니 후보하고 당대표가 당신 후보야 뭐야? 내가 옷같이 입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딱 그걸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더라고. 비단증문이 주면 내용도 없는 것도 받아. 이게 뭐야? 비단증문. 비단증문이. 야. 아니 이럴 때 비단증문이 내려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런 것도 비단증문이 완전 없어. 뻥이야 뻥. 그런 진짜 그 젊은 그 진짜 사기꾼 같은 놈한테 네. 윤석열 후보가 너무 그 뭐 사람이 마음이 좋은 건지 나는 모르겠는데 너무 그렇게 저 그 놀아나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준석을 사기꾼으로 보시는 건가? 네, 완전 사기꾼인 거야. 아~ 원래 사기꾼들 그 말이 많아요. 아이고. 옛날 시골에 약장수 그 뱀 파는 약장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말 엄청 빠르고 말 빠자. 지금 1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예, 또 하나 더 있잖아. 예, 예. 그래서 좀 간단하게. 예, 이거는 핵심만 얘기할게요. 예, 핵심만. 이 종전선언 문제, 이게요. 마지막 이게 저, 가짜 평화쇼를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게 이제 미국의 이게 반응이 뭐 틀리잖아요. 예. 민주당은 지난 5월 달에. 브래드 스노먼 의원 등 33명이 발의를 해가지고, 이게 한반도 평화법원이 그, 저, 발의를 했다고. 예. 그게 종전선언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12월 7일인가 며칠 전에 공화당 김영희 의원 있잖아요. 우리가 저, 교포이죠. 영김. 의원 등 35명이 또 바이든의 그 편지를 보내서 예. 종전선언 하면 안 된다. 그렇죠. 한마디로 요지는 이거 종전선언 하면은 재앙이 온다, 재앙. 한국에 재앙이 온다. 뭐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 일본까지도 네, 그런 이야기야. 그런데 이게 제가 종전선언 이거를 굉장히 이게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거는요 자기부정이에요. 왜냐면 지난 그 자기부정이 왜냐면 그게 지난 그 5월 21일 날 예. 문재인 바이든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때 공동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내가 그 공동성명을 다 읽어봤어요. 예. 한 4, 5페이지 되는데, 마지막 장 같은데, 이야, 이게 어떻게 들어갔나. 이거, 우리 저 문재인 정권이 이거 뭣도 모르고 합의한 거야. 미국의 초안을 잡은 것 같아.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미동맹은 70년 넘게 변함없는 그렇지. 국력의 원천이 되어 왔다. 딱 이 말이 나와요. 예. 국력, a source of national strength. 이렇게 나와요. 국력의 원천이란 말은 제가 알아야 돼요. 한미동맹 국력의 원천이란 말은 클라우제비츠가 얘기한 전략적 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 이야기하잖아. 배도 중심이 흔들리고 위로 올라가면요 전복돼 버리잖아요. 그 세월호 같은 거예요. 국가에도 전략적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미동맹이 그렇죠. 대한민국의 안정과 그렇지. 그다음에 그 번영과 이걸 모든 게 지켜주는 그 무게의 중심이에요. 그 배로 말하면 밑에 있는 중심이에요. 중심. 그게 이게 없어지는 거야. 그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고 중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한미동맹이 와야 되면. 한마디로 국력의 원천이 사라진다. 한마디로 나라가 망한다. 이 뜻이에요. 다 망해버려. 안보뿐만 아니고 안보의 재앙 정도가 아니고요. 경제 모든 부분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 번영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위험한 것을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그리고 왜 자기 부정이라고 하냐는 하면은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하고 공동 발표한 공동 성명에 이런 문구까지 명시한 사람이 이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흔드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이런 게. 그게 핵심이에요. 전작권 환수. 예예. 김여정 목주협회장 대선 한다. 네네. 전화가 이 네네. 어쨌든 결론적으로 예예예 예, 예. 아, 방송 중인데 전화드리고 네. 네 종전선언과 전작권 환수가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네 예, 예. 정말 이게 국민들이 피로 막아야 될 거죠. 그럼요. 네 한마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고는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없고 지구상에서 없애겠다는 거지. 그렇죠. 이거는 저 한마디로 국가 반역행위예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거는, 예. 이게 진정한 평화, 즉, 자파 평화, 노름을 하는데, 그렇지. 진짜 평화와, 그 다음에 국가 정상화. 대한민국 지금 참 문제가 많잖아요. 네. 이거 첫 경우는요, 북한 체제 청산 안 하고는 근본적으로 해결 방법이 없어요. 북한 체제를 청산해야 돼. 종전선언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건 말고도 더 나아가서. 그렇지. 그리고 김정은이가 지금 집권한 지가 10년 됐답니다. 예, 예. 딱 성과는 하나밖에 없어요. 3대 세습 완성. 완성이지. 그 외에는 경제공보가 완전히 엉망이야, 지금. 그렇죠. 제가 저 지난주에 듣기로는 북한의 생필품 값이요. 바나나 하나가 뭐 얼마 나더라? 바나나 하나 사면 한 10만 원 줘야 돼. 그만큼 이게 생활 필수품이나 이런 게요. 제대로 안 돼. 식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북한 주민들 이렇게 저 방치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거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또 대통령 후보가 없다는 게 지금 참 우리 그 불행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내릴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예. 문재인 정권 임기 5개월 동안에 예. 종전선언과 전작권 환수가 그 시도가 계속된다면 정말 피로 막아야 된다. 나라가 망하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결론을 내리면서 예. 오늘 심동보 제동님과의 예.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윤석열 후보 파이팅 하세요. 예예. 예. 금요일날 내일 금요일이죠? 예. 네. 아침 8시 윤창주의 조마이뉴스 변함없이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오늘 이슈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이슈를. 네. 역시 김건희 얘기하니까 시청이 쭉 올라와. 관음증이 있는 거야.